호두를 씻는 방법은 정말 간편해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호두 껍질 알갱이만 지난 시즌에는 있었어요. 각질을 네. 관리했었는데 진하죠. 미세한 각질까지 담당해줄 뭔가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프랑스에서 날아왔어요. 포도씨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산 호두 껍질 가루하고 프랑스산 포도씨 가루가 합쳐져서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플루의 네. 기술력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거품도 자연유래 세정 성분으로 순하게 만들어내는 순수한 거품이기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플루입니다. 그렇죠. 이 거품 나니까 또 이거 또 너무 화학적인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자연유래 성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헹궈낼 때 이 부드러운 느낌은 지난 시점보다 좀 더 시원해. 더 미세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고 예리하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넣고 내 피부를 위해서 더 힘쓴 제품이기 때문에 네. 한 번만 써보셔도 아마 느낌이 온다 싶으실 거예요. 실크 윤기를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여기에다 탄력감, 보습감까지 극강으로 올리는데 그렇죠. 지금 한쪽 다리만 씻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양쪽 다리가 너무너무 비교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방송 중에 풀로 하나로 씻었을 뿐인데 각질이 깨끗하게 제거되면서 안쪽에 채워줘야 될 이런 업그레이드 된 성분들, 실크 성분, 콜라겐 성분, 거기에 골드 블렌딩 3중까지 그래서 파워, 윤기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좋지 않다는 14가지 성분을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착한 제품이다. 착한 플루, 아주 솔직한 제품, 플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세 가지 효과를 샤워 한 번에. 한 번만 쓰시면 그냥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리 감고 세안하고 이런 것들만 신경 쓰다가 그렇죠. 요거는 샤워하실 때 그냥 쭉 짜서 손으로, 내 손으로 내가 문지르고 마치 스파 같은 데서 관리받은 것처럼 깔끔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네. 왜 피부가 각질 없으니까 이것도 좋고 정말 윤기 나니까 너무 좋고 맞아. 심지어 묵은 각질 있잖아요. 네. 연예인분들도 왜 관리 안 하면 안 사람이기 때문에 각질이 생깁니다. 안 하면 안 돼. 네. 근데 그렇죠. 안 하고 왔어요. 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도 안 하신다면 한 며칠 동안 제가 발 뒤꿈치 관리 안 했거든요. 얘 풀 안 썼어요. 그랬더니 진짜 솔직히 이렇게 허옇게 일어나. 맞아요. 이거 어떡해. 손톱깎이 뜯고 계시거나 버퍼로 막 세게 밀거나 굴리거나. 자극을 많이 주셨잖아요. 예. 그냥 너무 급한데 아, 내 발 뒤꿈치 왜 이래 하신다면 풀로 짜가지고 문질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리지 않아도 되고 버퍼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따로 관리 받으시려면 이것도 진짜 몇만 원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 샤워하시면서 손으로 살살 문질러만 주셔도 뽀송뽀송 발 그 느낌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문지를 때 그 시원한 느낌, 이 향기에 많이들 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급할 때 그냥 네. 불려서 뭔가를 밀어야 되고 닦고 뭐 못하겠다 그러면 집에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발 뒤꿈치에 그 묵은 각질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이 될 수 있다. 아니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그냥 허옇게 올라오는 자잘한 각질들만 생각을 하다가 네. 보통은 네일샵 같은 데 가셔서 이런 것들 관리하시는데 몇만 원씩 주고라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풀로 하나면 묵은 각질부터 장각질 할 거 없이 싹 관리가 한 번에 이렇게 됩니다. 네. 포도씨 가루와 또 호두껍질 알갱이가 만나서 미세각질, 묵은 각질 이렇게 깨끗하게 케어를 해드리는 풀로예요.